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정원입니다. 제가 지금 나온 이곳은요. 짜자잔. 파3. 리베라 CC 파3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저번에 베뉴지에서 나인홀 교육 모드로 촬영을 했었잖아요. 이정민 프로랑. 그래서 오늘도 역시 쇼게임장. 오늘은 쇼게임장 교육 모드로 이정민 프로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왜? 야, 웃긴데. 오늘은 뭐 내기 할까? 점심 내기 할까? 오늘? 좋아요. 점심 내기. 그리고 저번에 그 교육 무드가 다들 좋았다고 하셔서, 네, 오늘도 좀잘 부탁드립니다. 네. 내 그러면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알겠어요.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점심 내기. 점심 내기. 오빠 돈이 내 돈이지만. 아, 거리 측정기를 안 가져왔네. 거리 측정기? 아이, 뭐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해요. 그냥 하는 거지. 자, 처음 1번 홀. 와봤어요, 여기. 어? 나도 처음 가운데. 와봤어. 1번 홀몇 미터 정도 될까요? 눈 레이저. 바닥이 너무 딱딱하고. 몇 미터? 65 써있는데. 응. 55미터 정도 되는 것 55? 같아. 내 지금 느낌이. 피니치가 벙커 바로 뒤쪽에 여기 있습니다. 뭘로 치세요? 58도요. 58도. 오버.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거리가. 아, 우리 볼 확인 안 했네. 나. 제공은 세인트 나인. 세인트 이거 나인. 진짜 좋더라. 내 좋다고 했잖아, 이거. 아니, 스핀이 진짜 쫙쫙 나가요. 저는 52도. 저는 몇 52도 미터 봐요? 칠 거고요. 아. 몇 미터 봐요? 50. 50? 네. 아까 55 봤는데 컸잖아요. 내가 세게 쳤을 수도 있지. 아니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어? 나왜 절로 쳐? 이렇게 쳤나? 오, 거리는 딱 맞았어. 내가 스윙은 못 봤는데. 자,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게 무공이 제공이고요. 저기 멀리 있는 게 이정민 프로 공입니다. 그린에 올라와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예요? 저는 일단 내 볼이 어디 있는지 봐야죠. 아, 그건 그렇죠. 당연한 거죠. 내 볼이 어디 있는지 보고, 네. 그다음에 전체적인 경사를 봐요. 전체적인 경사, 전체적인 그린의. 경사를 딱 보면 지금 여기 그린에 올라왔을 때는 저쪽이 높아요. 여기서는 그쵸, 저쪽이 어. 높고 약간 이렇게 그렇게. 오르막 내리막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른쪽이 오르막, 높아요. 내리막. 그리고 뒤에서 약간 앞쪽으로 내리막이고 그쵸? 네. 그거를 일단 제일 먼저 봐요. 그리고 네. 그냥 공에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마크를 하러 갈거 아니에요. 네. 가면서도 보면서 라이를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경사를 느끼면서 걷는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마크를 하러 오는데 마크가 없네. 그냥 쳐요, 빨리. 마크 그냥 칠게요. 네. 나도 마크 없어. 우리끼리 치는데, 뭐. 그래, 그린 나쁘지 않다. 그린 좋네. 아까 봤던 대로 왼쪽이 높고 오르막 내리막이야.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여기가 높고, 오르막 플러스 내리막이에요. 마이너스 해서 거리는 평지. 평지. 근데 얼마나 지금 안 구르는지는 잘 모르잖아. 근데 딱 이게 주력이 밟아보면. 좀 되면 그 느낌만 보고도 알아. 이거는 잘 구르겠다, 안 구르겠다. 맞아. 나만의 필로. 여기는 안 구를 것 같아. 여기는 한 2.5 정도 될것 같아, 느낌이. 왼쪽이 꽤 많아 보여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라이를. 오, 오케이. 오, 잘 치는데? 나 이거 넣으면 되는 거잖아. 아, 근데 이거
60m에서 버디를 해야 되는데 꼼꼼하시네요. 넣겠다는 의지죠. 아니 수리기도 가져오고 난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마크도 할 거예요 혹시? 아니 마크는 안 갖고. 아 어? 오케이? 오케이라니요. 아 뭐야 잘 고르네. 아 되게 과감하다. 안 고른다며. 와. 이런 거는 지금 홀컵을 지나가면서 경사를 봤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쳐주면 돼. 그쵸?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자 2번 홀, 2번 홀 왔습니다. 2번 홀은 지금 피니치가 저 앞에 나무에 가려져 있어요. 지금 여기 요 뒤에 요 흔들리는 게 피니치예요. 이게 근데 매트가 이렇게 단단한 데서 치면 튕겨서 거리가 좀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78이지만 앞핀이고 앞핀 맞나? 아 뭐 앞핀인 것 같아. 어 앞핀이에요. 68 정도. 68? 70. 70? 70인데 또 튕기니까 65 느낌. 뭘로 쳐요? 58로. 그것도 뭐 그냥 치는 거죠? 어. 그냥 바로 핀으로 칠게요. 어차피 스윙이 커지면 스핀이 잘 먹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뭘 기술을 쓸 필요가 없어요. 오 좋은데 이거 못 찍겠다. 일단 안 보였어요? 어? 붙었어. 붙었어? 저는 70 정도 친 것 같아. 70. 저는 똑같이 52도로 칠 거고요. 근데 왜 56도가 있는데 52로 쳐요? 저는 56도로 거리를 못 맞추고 있어요. 오히려 나는 이렇게 핀이 안 보이는 게 좋은 것 같아. 나이스. 뭐야? 와 이거 제대로 붙었다. 진짜? 못 찍었지? 아니 안 보여요 이거. 향나무 있어가지고. 맨날 연습장에만 있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어때요? 좋죠? 어 좋아요. 아, 살 것 같아. 연습장에서 레슨만 이렇게 숨 막혀가지고. 맞아. 네. 손님들 모시고 한 번씩 가요. 어디를요? 이런데. 이런데? 아. 근데 그, 또 시간도 없죠? 아니, 지금 이거 일하잖아요. 집안 일하잖아요, 지금. 오! 장난 아니지? 어, 뭐야? 어, 보세요, 여러분들. 와, 대박이에요. 우와. 아, 뭐야. 나 오케이 안 줄 거지. 내 거는 왼쪽에 제 거 같은데, 완전 오케이고. 자, 이정훈 프로 공은 조금 애매하다. 오케이 주기. 못 받고 오케이 줄게요. 감사합니다. 이정훈 프로 2번을 버디 펏. 나이스 버디. 아이, 나이스, 나이스. 좋았어. 감사합니다. 자, 지금. 우리 팁 하나 주세요. 자, 요렇게 지금 왼발 오르막 같은 상황에서 쳐야 돼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좀 심한 포대잖아요. 그쵸? 심한 포대가 심한 포대고, 그 다음에 공간이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엄청 외곽으로 친다고 하면은 이렇게 굴러서 가듯이 이렇게 분명히 가거든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좀 끼워야 되잖아요. 네. 자, 띄워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약간 지금 밑에 쿠션이 좀 있어서 볼까요? 쿠션이 네. 있다고요? 그러니까 좀 들어가요 밑에. 약간 그러니까 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은 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이걸 이렇게 젖혀가지고 펑크하듯이 너무 네. 젖혀가지고 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약간 이런 실수를 하고 그러니까 밑으로 너무 파고 들어가서 네. 그러니까 이런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헤드를 이렇게 젖히는 게 아니고 그냥 눕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손이 뒤로 가게. 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칠 수는 없으니까 네. 오른쪽으로 살짝 가지고요. 아. 그럼 굉장히 왼쪽에 되죠. 네. 네. 그러니까 페이스 방향은 거의 목표. 페이스 방향은 목표고 완전 이렇게 눕혀서 로프트를 최대한 많이 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손은 약간 안쪽에다가. 네. 네. 나가시면 안 되고요. 안쪽에다 두고, 아웃인이 아니고, 이거는 최대한 목표 방향 반대로 뒤로 뺐다가, 그 쪽으로. 다시요. 옆에서 보여주세요. 어떻게? 어떤 식이냐면, 자, 이 상황에서 보통은 이렇게 아웃인이 되잖아요. 그쵸. 이게 아니고, 핀 방향으로 그대로. 아, 핀 방향으로. 뭔가 네. 그건 인으로 들어온 느낌이네. 그쵸. 내 몸에서는 약간 인으로 들어간 느낌이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찍는 게 아니고 정사면대로 그대로 쓸어 올리듯이 치는 거예요. 쳐볼게요. 네. 근데 나 여기서 주의할 점 있을 것 같아. 인으로 든다고 해서 인으로 들라고 하면 대부분이 손목을 돌리면서 돌린다. 아, 맞아. 그거 얘기해 주세요. 손을 그치.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뒤로 가면 안 돼요. 그대로. 자, 그대로 가고 나갈 때도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이렇게 치면 원이 없어요. 그치. 경사면 때문에. 더 이걸 더 하면 더 과감하게. 이거 왠지. 자, 3번을 왔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스코어는 1언더이고요. 지금 나와 있는 거로는 48m라고 나와 있는데 한 35? 그죠? 35인데 저는 지금 어떻게 칠 거냐면 앞에 공간이 많이 없어요. 앞에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살짝 띄워야 될 것 같아요. 살짝 띄우려면 어떻게 쳐요? 저는 그냥 헤드를 그냥 이렇게 놔요. 이렇게 그냥 열어놓고 이렇게 살짝 열리거든요. 네. 딱 그 정도만 오픈을 하고 살짝 오픈해서 공은 약간 왼발? 전 가운데인데 가운데? 네. 이 기준으로 가운데. 아, 오픈한 기준에서 가운데. 오픈한 오픈 스탠스 기준으로 가운데. 그치. 여기서 봤을 때는 왼쪽이죠. 그치. 이렇게 놓고 더 치고 싶다. 더 쳐봐. 어차피 연습이니까. 스코어는 원고로 해야 돼요. 연습 한 번만. 아, 이게 매트라 튕기네. 이거네. 확실히 매트에서 치니까 스핀이 잘 먹는다. 저는 이번에는 56도로. 그게 궁금했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칠까? 이거는 56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우, 여기 단점이 있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자, 둘 다 홈런. 자, 앞에 있는 거는 제가 연습하나 한 거고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트라서 약간 이게 튕겨요. 체가. 내가 못 친 게 아니고? 못 친 거 아니야. 내가 저렇게 쳤을 리가 없어. 아, 그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지. 아, 왜 가까워서 좋긴 한데 진짜 너무 시끄럽다. 차 지나가는 소리 때문에 우리 왜 아름다운 목소리가 안 들어갈 것 같아. 근데 여기 뭔가 진짜 골프장 나온 느낌이다. 아니, 코스 상태는 좋다. 진짜 최상인 것 같아. 파3 치고 이 정도면 진짜 최고 아니야? 좋아요. 와, 여기 내리막이 진짜 많다. 이게 안 간다고? 와, 완마.
마크가 없는데? 안 맞겠지? 와, 내리막 엄청 심해 보였는데 이게 안 내려오네요. 말도 안 돼. 설마 공 맞추는 거 아니겠죠? 카메라에서 사라졌지. 카메라에서 사라졌어. 자, 중요한 퍼퍼팅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자, 여러분, 제공은 여기까지 굴러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아, 아깝다. 아. 와, 다행이다. 잠깐 카메라에서 사라졌던 이정은 프로의 공이 한 1.5 정도 남았어요. 오르막인데 짧으면 안 되겠죠? 오! 역시 과감했어. 좋아! 리포터. 지금 아슬아슬해요. 뭐가 아슬아슬해? 어? 언젠간 3쿼터 나올 것 같아. 아니야, 내 퍼터 실력을 모르시네. 자, 4번을 45. 45m. 제가 얼마 나오나요? 45 봅니다. 45m인데 이 홀도 뭐 없어요. 40에 떨어지면 될 것 같아. 크죠? 와. 아, 나 56도로는 한 10m 정도 지나간 것 같아. 56도로는 거리를 못 맞춰. 아, 근데 이게 매트가 확실히 많이 가긴 해, 진짜로. 어쩜 이리 똑같이 치지? 나이스. 이것도 조금 크네. 자, 이정은 프로 거의 한 10발 정도 지나왔고요. 제가 디봇3를 하려고 했는데 저도 컸어요. 디봇3를 하려고 했는데 디봇이 너무 많아서 그냥 칠게요. 우측 약간 내리막이에요. 왜야? 뭐야? 뭐야? 어? 오케이. 네? 알았어. 오케이 해줄게. 가깝네. 아, 이 정도는 늦지. 이정은 프로 실력이. 아니, 당연하지. 응. 왜 넣어도 되나? 한번 넣어봐요. 지금 한번 넣어주세요. 아, 여기가 이렇게 있네. 거기에 라이가 있다고? 아, 시작 지점에? 그래서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라고. 아, 네. 안 돼! 큰일 날 뻔했네. 자. 5번 홀이고요. 지금 나와 있기로는 90m라고 돼 있는데 한 80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75. 앞뒤니까. 응. 뭘로 치세요? 58도. 이것도 58도로 치세요? 90m까지 쳐. 그러면은 52도는 안 써요? 52도는 그린 주변에서 이제 굴릴 때만. 굴릴 때 아니면 90 이상. 아, 나랑 완전 틀리네. 쓸 때도 있죠. 3, 40, 40에서도 쓸 때 있어요. 굴릴 때는. 이거 안 보이겠다.
일단은 내 거는 잘 쳤어요. 안 보이는데. 근데 이게 거리가 안 가겠다. 아니야? 가요? 충분해요? 글라이드 3.0이니까요. 저 이거 80까지는 치거든요. 80 쳤어요, 나. 올라갔다. 여러분들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쉬는 날이거든요 오늘. 근데 좋네요. 데이트하러 나온 것 같고. 솔직한 속마음을 얘기를 해. 속마음? 어, 속마음 좀 자고 싶은데. 자, 제 거는 오른쪽으로 좀 짧았고 이정훈 프로도 왼쪽으로. 거리 맞았는데 조금 왼쪽이에요. 자, 과연 이정훈 프로 버디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오케이. 오케이죠? 오케이. 근데 밥 사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나 열심히 잘 치고 있는데. 아, 저는 오르막이 진짜 많아요. 오르막이 많죠. 지금 오른쪽이 살짝 보이는데 이게 화면상으로 잘 안 보이는데 오르막이 진짜 꽤 많아요. 원래 이긴 사람이 밥 사주는 거야, 이겼으니까. 별로 안 좋아요. 자, 이제 6번 홀 73m 6번 홀에 왔어요. 완전 앞핀이에요, 지금. 여기도 지금 핀이 잘 안 보이는데 앞핀이야. 완전 앞핀. 라운드 넘어서 좀 기술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무슨 기술? 백스핀 한번 보여주세요. 백스핀은 어, 발음 좋았다. 백스핀. 그냥 치면 나와. 나이스. 와. 와, 이거 안 보이는 거 보니까 핀 쪽으로 간 것 같아. 와. 완전 붙었어? 와, 짧았어. 짧았어. 모르겠어. 일단 짧은 것 같아요. 73m의 앞핀이니까 63m라고 보고. 다음에 내리막이니까 60이라고 보고 앞바람이니까 65. 굉장히 디테일하시네. 65까지. 와. 해가 안 떠서 좋긴 한데 되게 그러니까. 습하다. 어, 나 괜찮은데? 그래? 시원한데? 기운내요. 네, 나 지금 오! 내 거 붙었네. 어, 붙었네. 이정훈 프로가 지금 비염이 있어서 나? 힘들어요. 네, 계속 후쩍거리네. 아, 코 풀고 싶어. 아깝다. 자, 여러분 여기서 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측 게 제 거고요, 왼쪽 게 이정훈 프로 거예요. 결론은 제 게 더 잘 붙었어요. 뭐라 그랬어? 아니, 잘 붙였다고. 괜찮네. 와, 나 잘 쳤지. 디봇 봐. 6단 폭격 맞았어. 6단 폭격. 와. 디봇 장난 아니다, 진짜. 자, 먼저 치세요. 네. 아. 지나가지? 아, 근데 이거 진짜 좀 심하다. 디봇 소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야. 에어레이션 해놓은 것 같아. 왕 에어레이션. 그래도
피해가지고 한번 넣어볼게. 지금 우측이 높고요. 핀까지는 살짝 오르막처럼 보여요. 왼쪽인가? 왼쪽이 높은가? 아니 칠라 그러는데 자꾸 쳐보려고 그래. 아니 나는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야게 야게. 안 돼! 아. 좋아요? 아니 좋은 게 아니고 그냥 별로 그냥 그래요 기분은. 되게 좋진 않아요. 또 뭘 또 한번 넣어보겠다고 또 디보스리까지 하세요. 아, 질 수 없지. 밤매는 아줌마 같네. 내게 끝에서 훅으로 갔으니까 100% 이건 슬라이스야. 아니면 내가 살게. 아 이거 무조건 슬라이스지. 그러니까. 여기서 못 넣으면 힘들어요. 이거 아니야 잠깐 타임. 이거 올라와 있어서 그랬어. 뭐 어떤 거요? 이게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밑으로 가 있어. 이게 벽방 맞고 딱 들어가는데 얘가 올라와 있어서 얘 때문에 안 들어갔어. 그래도 안 들어간 거지. 아 그래? 그래도 안 들어간 건 안 들어간 거지. 아 진짜. 아 한 번 더 해서 들어가면은 인정해 줄게요. 가자. 거봐. 됐다. 자 이제 몇 타 차이죠? 몰라 나 1한다예요. 3한다예요? 3한다. 2타 차네. 모르지 내가 또 호주는 할 수도 있잖아. 아 그렇죠. 골프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자 요런 상황은 여기서? 지금 요런 상황은 저는 자, 핀하고 네. 거리는 한 15 그리고 엣지까지 거리가 한 7 정도 절반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쳐야 됩니까? 저는 일단 어프로치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어디에 떨어뜨릴 건지를 가장 그쵸, 그게 중요하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이게 샌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굴릴 건지 띄울 건지를 먼저 판단을 한 다음에 띄울 거면은 어디에 떨어뜨려야 되고 굴릴 거면은 어디에 떨어뜨려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굴리고 어떤 상황에서 네. 띄우는 건가요? 사실은 이 상황에서도 굴려도 되잖아요. 그렇죠. 뭐 굴리지 말아야 되고 띄워야 되고 그런 상황은 없는데 확률적으로 굴리려고 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여기 그죠? 쯤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이제 잘못 조금 짧으면 온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띄우게 되면은 조금 더 앞에. 여기 맞추면 되는데 확률적으로 굴리는 것보다는 띄어서 치는 게 뭔가 더 핀에 접근할 확률이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조금 띄우려고 띄어서 아 네 한번 네. 보여주세요. 네. 근데 그 띄우는 게 막 완전히 막 진짜 높이 띄우는 건 아니고 헤드를 살짝 여는 건가요? 네. 그러면 아 느낌만 오 네, 저 디봇 맞았어요, 지금. 아, 그리고 지금 그린이 너무 안 굴어. 지금 딱 아까 얘기하는데 잘 떨어졌는데, 이거는 되게 잘 친 샷이에요. 아.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굴린다 그러면, 아까보다는 훨씬 전에 떨어뜨려야겠죠? 근데 지금 클럽을 바꾼 건가요? 네, 52도에. 근데 지금 그린이 안 굴러가지고, 아까 떨어뜨렸는데 떨어뜨려도 될 것 같아요. 다시 갈게요. 아, 나 요즘 어신인데. 어신이 뭐야? 어프로치 신. 아. 너무 우측 봤네. 그러니까 굴린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굴리고 띄운다는 거는 정말 낮게 굴리고 높이 띄우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클럽을 조금 바꿔서 탄도를 조금 다르게 하는 개념?
훨씬 구르죠. 확실히 잘 구르는. 근데 확률적으로 이거는 띄우는 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요 중간에 마운드가 살짝 있어서 맞아요. 내리막에 떨어지기 때문에 굴리면 좀 거리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아. 좋은 팁 감사합니다. 네. 자, 7번 홀 80m. 제 생각에는 한 70 정도? 제 뭐야? 10m 정도 다 짧은 거. 다 오늘은 앞핀 완전 앞에다 꽂아놨네. 뭘로 치세요? 58? 58도. 자, 이거는 뭐 그냥 샷이니까 스핀 먹일 것도 없고 치면 될 것 같아. 와우. 거리를 잘 못 맞춘다. 어차피 늘 거잖아. 저는 52도요. 52도. 여기 대체적으로 그냥 파3가 무난해서 70 아닌 것 같아. 네. 65 정도. 좋다. 나이스. 아까부터 거리는 좋은데 여기 방향이 안 좋다. 방향이 왜 본인도 우측으로 갔는데? 아니 그냥 그렇다고요. 아, 또 이정욱 나왔어. 제 중학교 때 별명이, 아니 중학교가 아니지, 20대 초반 때 별명이 이정욱이었어요. 욱해서? 그래서 같이 운동했던 동생들이 아 또 정욱이 오셨네 맨날 그랬어. 욱하고 그러지 마세요. 안 그래요. 그 욱하는 게 진짜로 막 다 때려 부시는 욱이 아니고 약간 귀여운 욱? 그거는 본인 생각이야. 와, 순간 소름이 그냥. 디봇3기 줘요? 빌려줘요? 아, 이거 한 100년. 한번 쓰는데 500원씩. 아니, 이거 하려면 한 500년 걸려. 아니, 그래도 라인에 있는 것만이라도. 아니, 괜찮아요. 다 피해서 칠게. 순나이고. 제 생각에는 한 요 정도? 한 홀컵 하나 정도 보여요. 오, 애지간히 잘 쳐. 오빠 잘 치는 거 이제 다 안단 말이야. 진짜 누가 지원만 해주면 투어만 뛰고 싶다. 근데 난 진짜 나 진심으로 오빠는 투어를 계속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 나 말고 지원해주세요. 그럼 해줄게. 해줄게. 연애 최소 내가 봤을 때 5-6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 다시 생각 좀 해보자.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아까워. 오빠 진짜 잘 치는데 나는 솔직히 별로. 근데 사실 PGA 투어만 가도 미국 PGA 투어 가면 40대에서 50대 이런 프로들도 많거든. 엄청 많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다 젊은 선수들밖에 없어.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돈을 벌어야 돼서. 아 맞아. 우리나라 또 비싸잖아. 하기에 뭐 세일해서 그런 거. 비싸니까 진짜. 그건 그거고 이거 넣어야 돼요. 와우. 좋잖아요. 한타 차이. 대박. 하이파이브. 지금 찍고 있는 거야? 자, 제가 에그 상황에서 치는 법 알려줄게요. 자, 공이 날라와서 오 마이 갓. 여기 좀 막혔어. 진짜 싫다. 토할 것 같아. 지금 이 상황이면 지금 답답하죠. 그치. 핀도 지금 이걸 어떻게 쳐야 되나. 근데 이거를 보통 그냥 세게만 치려고 하면 절대 안 나와요. 그러면요? 이게 땅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모래가 그냥 일반적인 벙커샷을 하면 이 바운스 때문에 튕기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가요. 깊숙이. 그쵸. 그래서 채가 이거는 보통은 벙커는 이제 깊이 들어가지 않게 하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깊이 들어가야 돼. 그러려면 날카로운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토 쪽. 그러니까 요 날로 들어가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우로 들어가게끔 했죠. 이거 보통 이거는 알고 계시는 건데 아니들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다쳤다고 생각하시겠지. 자, 나가는 다. 방향이 여기지만 헤드를 이렇게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와 이거 엄청 다쳤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기로 이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이대로 가면 이거는 왼쪽으로 가겠죠. 그치. 근데 여기서 들어갔죠. 네. 그 상태에서 손을 약간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줘? 다시 어떻게? 일단 자, 체가 이렇게 들어갔죠. 들어간 상태에서 손의 힘을 빼면 헤드가 이렇게 돌아요. 아. 이렇게. 근데 손의 힘을 빼버리면 안 빠져나올 것 같은데. 한번 보여줄게요. 자, 헤드 닫고 그냥 공은 가운데 두면 되고 헤드를 닫아서 이 코어를 공격해서. 네. 와, 완전 닫아놨어요 지금. 약간 우측 봐야 돼. 아, 약간 우측 보고. 상태에서. 오, 나이스 아웃이야. 너무 깊이 막아놨는데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칠 수도 있어요. 흙이 너무 없다. 닫아놓고 약간 우측 보고. 오, 공이 떠. 잘 나가죠. 공이 떠. 한 번 더. 그럼 백스윙은 뭐 바깥쪽으로 들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까지 바뀌진 않죠. 그치. 닫아놓고 손의 힘을 빼는 게 포인트예요. 헤드 닫고 지금은 약간 왼쪽. 근데 이거는 사실 런이 많으니까 런이 많은 거를 조금 이거는 사실 붙이기는 쉽진 않아요. 탈출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방법으로 하면 생각보다 잘 나가요. 런이 많은 거를 감안해서 많이 가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짧게 치셔도 되고 이것만 알고 계시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보기는 할 수 있죠. 네. 최악의 상황은 안 되니까 한번 써먹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 홀은 지금 8번 홀 107m예요. 근데 내가 클럽이 107m 가는 클럽이 없는데 지금? 그럼 나는 파4로 해줘. 그래. 지금 한타 차이잖아. 나는 파4로 해주세요. 내가 더 불리한 것 같은데 이거? 지금 100m인 것 같아. 파5로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갑시다. 아, 약간 이거 내가 불리한 것 같은데. 쳤고요. 어? 아, 저기 있다. 약간 왼쪽 잘 쳤어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빨라가야지. 아니, 아니, 방법이 있어. 눌러 치라고? 아니, 아니. 탑볼을 치면 돼요. 아이차. 진짠데? 저는 그냥 끊어 갈게요. 아이, 그냥 치고 벙커 들어가. 내가 좀 전에 알려준 에그 그 알려줬잖아. 한 50m 한 60m? 야, 이거 세이브하면 대박. 하긴 뭐 팝보니까. 나이스. 좋아요. 자, 쳐놓고 두 번째 샷 붙여서 뭐지? 버디. 버디 하면 버디네. 그러면 동타네. 동타. 오빠 저 못 낼 거고. 진짜 어거지로 맞춘다. 뭐야, 어거지야. 내가 클럽 레이디 티가 있었어. 아. 레이디 티에서 칠까? 아, 이미 친 건데 뭐. 그럼 레이디 티에서 치면은 파3로 하고. 그래, 당연하죠. 아니, 저기가 더 쉽지. 그 정도 양심은 있지. 아니, 저기가 더 쉽지. 그래? 응. 그래, 그러면. 자, 파3에서 이정은 프로는 레이업을 했어요. 거리가 안 나가는 관계로. 35? 야, 근데 이게 너무 상황이 이게 쉽지 않다. 이게 지금 앞에 벙커 있고. 자,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공간이 없어요. 짧은 벙커고.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 핀에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핀 뒤로 길게 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핀 뒤로 길게 치시면 됩니다. 뭐야, 나 저 토프타 해야 파네. 파보니까. 아, 진짜. 아, 이겨야 된다고.
승부욕하면 또 이정은이죠. 아니야. 또 댓글에 이렇게 하면... 분명히 또 야 적당히 좀 해라. 남편 이겨먹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 분명히 나와요. 근데 운동선수가 승부욕 있는 건 당연한 거야. 아니 다 재밌자고 하는 거지. 내가 오빠 이겨서 뭐 할 거야. 먼저 이정은 형아 먼저 할게요. 여기는 우측? 우측 같아 보이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요. 한 끝 정도? 공 하나 많으면? 바로 쳐볼게요. 바로 쳐볼게요. 아 바로? 와 왼쪽이었어. 헐거 주변은 왼쪽인가 봐. 왔어요. 파. 아 한타 차이네. 나 그냥 투파트 오케이 줘요. 아, 저거 넣을 수도 있잖아. 겁나 뻔뻔해. 자 이정은 프로 공은 꽤 머네요. 몇 발이나 될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프한 한 10발 넘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들어갈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여기 S예요. S. S? 그거 주변은 진짜? 왼쪽이 높고 여기는 약간 이쪽이 높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오? 어, 나 왜 이렇게 세게 치지? 오 괜찮네. 자 이거 넣으면 진짜 끝나요. 못 넣으면 알았어요. 오케이 해줄까? 끝! 축하해. 다 맛있게 먹어. 투타 차이. 자 마콜 오버널 40m 투타 차이죠. 지금 두 타 차이에요. 홀인원 하면 가능성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짧아. 가능성이 충분해요. 30m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연? 자. 뭐. 저 나무 맞췄어. 어, 근데 올라갔네. 붙었어요. 붙었어, 붙었어. 야, 저 나무를 맞추네. 그냥 엎어치시나? 아, 이렇게 칠라 그랬는데. 내가 그전에는. 잠깐만, 어떻게 해?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 손목이 풀어졌단 말이야, 항상. 너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가져가려고 했던 게. 너무 처음에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 자, 나는 안 띄워요. 안 띄워요? 네. 그러면 칙칙이? 아니 그냥 그냥 쳐 이거를? 쓸 것 같아. 그래? 딱 내 느낌에 허리까지 들었다. 아, 근데 어차피 오빠는 58도잖아. 58도 쏘 그럼. 58도 사줘?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아 진짜 웃겼어. 와 진짜 웃겼어. 와 지금 안 띄운다고 해서 낮게 쳤는데 결국에 답은 띄우는 거네. 어렵다. 아 진짜 웃겼어 이번에. 잠깐만 이거 오빠가 슬퍼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말이래. 어? 그렇지.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 아 나 어떻게 웃겨. 계속 생각나. 어 비 온다. 여기
빗물이 묻었어. 잠시만요. 일단은 투포팅만 하면 끝나요. 됐다. 근데 또 재미를 위해서 내가 됐다. 빗물이 묻었어. 지금 비 와. 재미를 위해서 과감하게 한번 쳐볼게. 재미를 위해서 과감하게 친다고요? 아, 그렇게 하지 마요. 재미 없어. 그냥 넣어줘. 내가 꿈도 못 꾸게 넣어버려. 와, 진짜 넣었어. 아, 진짜 꿈도 못 꾸게 해버리네, 진짜. 자, 의미 없는 포터긴 한데 그래도 넣어볼게요. 한번 넣어보세요. 끝까지 외면하는. 집중이 안 된다. 코 비염. 아, 맞네. 아, 이거 내가 이 비염 걸리신 분들은 알 거야. 집중력이 떨어져요, 진짜로. 오. 자, 끝. 자, 수고하셨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자, 여러분, 이제 저희 나인홀 쳤어요. 네, 쳤어요. 좋아요, 이기니까? 아, 설렁설렁 쳤는데. 그러면 아니요, 나는 뭐야? 아니, 난 죽으림을 다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정훈 프로가 지금 비염이 좀 심해가지고 집중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 됐어. 여하튼 네, 저희 오늘 잘 쳤고 졌고 중간중간에 팁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